30년 오순절날 왜 성령께서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 우리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쭉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에 관한 의의에 관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신 의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AD 30년 5월 28일 오전 9시에 예루살렘 구시도시에 있는 마가다락방 2층입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령이 그때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약속에 따라서 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그때 터진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 역사에 필요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예언이 있었는가? 그 약속이 있었는가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오순절날 이게 성취됐다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것은 추수의 절기인데 예수님의 초실절로 먼저 하나님께 부활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드디어 유대인들의 추수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의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맥주절 때 두 덩이의 소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틀을 통하여서 끌러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걸 알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그 성령께서 오심은 구약에도 있었고 있었는데 다시 오심인데 구약에서 있어 왔던 것은 사람들 위에 계시는 거였는데 그 위에 계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 속에도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니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내 영을 그들 속에 두며 예레미야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내 영을 그들 마음 안에 마음판에 줘서 새겨버리겠다 약속에 따라서 성령은 온 거다. 근데 그 성령이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에 보내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부어주시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의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는 걸 받게 될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무장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성취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심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요, 이 성령의 오심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구약에도 있었는데 왜 또 오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구약의 성도들처럼 살지 않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이 떠났으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오늘날도 성령이 떠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지금.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난지 안 떠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약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 안 했느냐? 예수님 시대는 그런 활동 안 했느냐? 했죠.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천지 창조 사역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벌써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 사역에 성령이 동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구약의 여러 지도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위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지도력을 갖거나 어떤 능력을 받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 사사기 6장 34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내려와서 기드온이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도 성령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낸 영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야외 또는 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으로 그래서 불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보내는 말이,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아들이 대신 오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리니 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이 오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면 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도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륜상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지만 신약에는 예수의 영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영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어떤 별칭으로 가르쳐줬어요. 내가 보낼 성령은 이런 별칭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요즘 챗GPT가 유명하잖아요. AI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챗GPT여가지고요 질문을 던지면 자기가 정리를 해줘서 말을 해줘요. 있는 사실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걸 다 읽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쳐준다니까요. 제가 빙,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빙이라는 걸 쓰잖아요. 빙에다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동탄명성계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탄명성계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교회로서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유명합니다. 아니, 똑똑해요. 되게 똑똑해. 예? 이야, 다 검색을 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동탄명성교회는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하면은 하나 별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그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별칭은 성령을 앞으로는 보혜사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보전할 본자에 은혜해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다. 어이, 대단합니다. 보혜사라는 변역이.
근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가 헬라어로는. 그런데 자 어지간 보혜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우리나라 사람 번역이 아니고 중국어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썼고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네 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건데 요한 1서 2장 1절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총 다섯 번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청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원문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뭔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건데 영원토록 이 시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할 성령 보혜사를 줄 거다. 14장 26절에는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보내실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6장이 넘어가면 7절에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보내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내가 떠나갈 때 오시는 분이요.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낼 그런 너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줄 어떤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한서 2장 1절에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는 성령에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발랐으니 죄가 없다고 해주세요 라고 옆에서 대언해 주는 자가 있는데 이 대언자 대신 말해 주는 자라는 대언자라는 표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가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순절 오셨던 그 성령은 또 다른 어너더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이고 이전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계셔서 뭔가를 행한다는 거죠. 그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법정으로는 변호사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위로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 원문의 뜻에 따라서 보니까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클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초청하다, 소환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로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보면 컴포터, 위로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성경에 근접한 표현이라 한다면 저는 돕는 이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한글 성경이 그 초창기에 번역돼요. 지금 우리가 구역을 개역해서 개정 개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역을 개정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구역 이전에도 있었어요. 성경이 그때는 뭐라고 하냐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를 도와주시나니 돕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도 우리의 무엇인가를 도와주러 이 땅에 오셨고 성령도 우리의 무엇인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능자가 함께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변호사를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더니 변호사 상담하는데 15분에 5만 원이더만요. 전화만 하는 것도 하하하. 그럼 전 안 해보셨죠? 변호사 상담하려면 상담비도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 아실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상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도 우리에도 다 대기하고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대체 무엇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이 보혜사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속에 있어서 어떤 일을 수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보내주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별칭을 지어서 부르셨을까요? 오순절날 보혜사께서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을까요? 이 성령을, 이 보혜사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일평생에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복음 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려고 없던 말씀을 기록하려고 새롭게 기록한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됐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다.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다. 영광의 책 가운데 14, 15, 16장은 고별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기 하루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들려준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일부분으로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한번 직역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나도 역시 아버지께 요청할 건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알로스죠. 헤테로스가 아니죠. 디퍼런트가 아니고 어너드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시대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분을 절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 곁에 계속해서 지금도 구약시대도 머물러 있는데 계속해서 곁에 머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차는 너희들 속에도 들어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고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을 고아들로 홀로 남겨주지 아니하고 너희를 향하여 보내줄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세상 사람은 그분을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분을 보고 너희들은 그분을 소유하게 됐으니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곁에 있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 뜻은 보혜사라고 했으니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다. 할렐루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상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가셨으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지 왜 굳이 보혜사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보혜사가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보혜사가 상시 상주하게 된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가 왜 오셨는지를 모르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도록 도와주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는지 잘 모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 주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상시 우리의 대기자로서 우리 곁에 보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 영역에서 혜택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어서 나는 변호사를 못 샀다느니 돈이 없어서 나는 귀신을 제어를 못했다니 이러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성령을 온전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여 성령에 주시는 혜택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시대하고는 다른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똑같으면은 그 보혜사라고 얘기할 텐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고 이분은 오셔서 무엇을 도와줄 걸까요? 적어도 네 가지 영역에서 도와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항시 도와주려고 항시 있을 존재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보호자로서 있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계셨기는 계셨지만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났자겠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사울이 범죄하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임했다. 그래서 범죄한 사울은 떠났어요. 삼손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범죄하니까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서 들어와서 마지막에 그래도 원수 갖고 끝냈지요. 다윗이 범죄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떠날까봐 시편 51편에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보낸 성령은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느니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안 좋기도 해요. 좀 확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확 떠나버려야 되냐.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로 머리가 팍 깨져버려야 돼 막.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릴 텐데 성령은 죄를 지어도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이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게 되는데 14장 16절에 너희 속에 계심했으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존재로서 보혜사 성령을 주니까 구약시대 성령은 다르다.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곁에 있었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배고프면 뭐요? 주님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요? 다 먹게 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배가 고파서 뭐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응? 예수님 계시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처소를 예배한 늘 걱정스러운 이상한 소리를 했어. 그냥 막.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어. 그러자 아니야. 내가 떠나간 너희의 위기에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너희들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서 너 죽을 뻔했잖아. 내가 없을 때 너희들 위험하잖아. 근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와 항시 함께 있을 전능자를 보내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보호하는 보호처가 환난의 피난처가 이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 들어와셔서 너희를 지키실 거니까 성령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한 너희를 건들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죽을 자가 죽일 자가 없느니라. 이걸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병들었다고 어떤 어려움 쳤다고 두려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을 우리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성령을 버리지 않으나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을 해와도 얼마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24시간 경호원을 주여 경호는 아니지 뭐 성령을 경호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가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낮에와 밤이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켜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는 세 가지는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도와주시는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영생이란 그들이 세상 사람이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는 것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그들이 아는 것인데요. 이 아는 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약속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시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전능자가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니 그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들 아기와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사야 9장 6절을 배울 때 슬쩍 지나가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이면 슬쩍 지나. 거길 안 가르쳐요. 왜? 가르쳐보면 예수 마니까. 웃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입니다. 안 가르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잖아요. 생명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그분 저분이 성령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 꾸짖는다. 죄가 이것이니까 이거 하면은 너희들 예수 믿어도 쓸데없어. 회개가 안 되면은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이 믿음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책망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그 우리가 이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구원을 도와주시는 그분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신. 할렐루야. 첫 번째 도와주자 구원사역에 그분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도와줘요. 자,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회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믿음과 회개라는 그 측면을 봤을 때에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율법책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알을 수 있어요. 못 읽으면. 그런데 보내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를 책망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또 다른 사역이 있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었다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구약시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병들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병들었던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구약시대. 어떻게 했느냐? 중계자를 찾아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찾아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 병이 낫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구약에는 누군가가 중계자가 있었다. 여러분이 제사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 드린 구약에 못 드렸어요.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쉽지 않았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기도했지 아무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1장 읽어보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이 기도했지만 그 두 사람이 기도를 대신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기도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는 직접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안 하려고 그냥 금요 기도에 안 나오려고 팔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절대 안 나간다. 나는 기도 절대 안 한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구약시대 함부로 못했다니까. 아무나 한 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하라. 이제 내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들어준다. 할렐루야.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러면은 구약시대는 안 했는데 신약시대에 그러면 기도를 잘하느냐? 잘 못해.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않냐고 맨날 정력적으로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청년들이 하나님 여자 한 명 갖고 안 돼요. 두 명 주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네. 그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 분이라.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한 개 갖고 안 돼요. 네 개 주세요. 이슬람.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정욕적인 기도고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못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둥사방 다섯 명 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자 로마서 8장 보게 되면은요 26절 27절 보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해.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청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해서는 천국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아유 기도까지 가르쳐주네. 네? 평생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보혜사 도와주시는 아니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도요 우리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혼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 영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14장에 보게 되면 영이 드리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근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의 이 차이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정욕적 기도가 없어요.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쓸모없는 기도가 없고 하나도 정욕적인 기도가 없어. 영이 드리는 기도는 방언 기도는 그래서 방기도가 유익해요. 언제 오늘 차에 방기도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일부예요. 그 일부. 그래서 영의 기도 영의 기도를 그 하도록 성령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다른 방언 헤테로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전혀 다른 딴 종류의 언어들 글로사, 통그죠. 혀로 말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영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 왜?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연약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 혼의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나는 이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들이 다 판타 그들이 다 그들 모두가 에브리원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120명 중에서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어머니의 목에 손에 붙들려가지고 왔어요. 기도해야 된다. 성령 주신다 했으니까 어머니 나는 안 가고 싶어요. 나는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네 와야 된다. 모가지를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잡아놨어요. 그러지 야차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문에서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어요. 못 가인데. 그래서 이 눈치를 보고 못 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 그러면은 그 약간 의심하고 이런 놈한테는 방언이 터져야 돼요 안 터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레위기 23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날 두 소재의
오순절 때 두 소재를 했는데 그 소재에는요 유교병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 제사만 죄가 좀 있어도 우리가 조금 믿음이 좀 없어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으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어디에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설령 안 믿어줘도 은혜가 넘치는 현장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 의심하는 그 사람도 성령을 그날 다 받겠다는, 모두가 다 받겠다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나는 그 초창기에 말이죠, 방언 하려면은 신령해야 한다 해서 나는 신령한 것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방언 못 받을 줄 알았어. 나중에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누구든지 다요. 할렐루야. 저 죄가 있어도 괜찮아. 물론 죄가 이 땅에서 계속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뭘 도와준다? 기도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도를 도와줘서 결국에 모든 사람이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혼으로 드리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을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도와주시고 세 번째는 복음을 증언하도록 도와주시는데 복음을 증언한다 해서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거 굴복하지 않아요. 니나 예수 믿어라 이러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이 오시는 건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 29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결국에 성령이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엄청난 위대한 능력자로 바꿔주려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대통령 무슨 장관 무슨 이런 사람 될 수 없잖아요. 영적 세계에서는 권세 있는 자가 돼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는데 병원 의사가 고치지 못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약으로 그 귀신을 제어하겠습니까? 정신없게만 만들 뿐이지. 정신 없으니까 귀신도 제어가 안 돼. 아니 그 마음대로 안 돼서 그냥 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전능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주니까, 권세를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병을 고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럼 하게 함으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굴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양하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의사는 아니어도 내가 영적인 의사는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시술을 많이 해도 임신 못하게 해도 우리는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임신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은사를 받을 주의할 점은 첫째는 회개를 하고 받아야지 회개치 않고 받으면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해. 신이 비슷하거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네 자랑하라고 그걸로 돈벌이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은사 받은 80-90%는 지옥 가요. 지옥 가. 변질돼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변질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예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산상순에 뭐라고 했느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거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려면 보통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귀신 쫓아낼 수준도 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밝히 선언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여러분 박태선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된 줄 아세요? 안 그랬어요. 장로였어요. 무학교에. 우리 통합처. 얼마나 신앙 좋았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 자기가 손 씻은 물만 먹어도 막 병이 나. 타락했어요. 나중에 그러죠. 복음 증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써야지. 지 자랑하라고 줬나? 착각한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은사도 받으시기 바라고 은사는 오직 복음 증거의 수단으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되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가 범죄하면 떠났지만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은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공감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니 우리가 오늘도 상시 떠나지 않냐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냐 우리 계신다는 그것을 믿고 귀신이 어떤 공격을 해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회개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기도하되 방언 기도를 통해 내 영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함으로 방언 통역을 하면 다 알아요. 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내 혼적인 기도까지 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깨끗해졌으면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보내진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나니 그분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잘못 알고 들은 풍월로 알아서 거짓된 귀신에게 속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귀신이 두려워서 두려워 떨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너를 이제 안 떠나려고 성령으로 온 거다.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방언까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만방에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